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성씨별 순위 본관 파음이 시대별 성씨 유래 성이란 출생의 혈통을 나타내는 가족 용어입니다. 본관이란 시조의 거주지를 통해 혈통 관계를 표시하는 관습 제도입니다. 시족에서 사용하는 파의 뜻은 어느 선조를 기준으로 그 선조 아래의 모든 자손을 하나의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파란 하나의 시족이 어떠한 역사적인 계기가 발생하였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종의 또는 종중의 의결을 거쳐 여러 파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 이름은 성과 명으로 구성됩니다. 성씨는 중국 주나라 때 시작되어 세계에 전파되기까지 2000년 넘게 걸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성씨가 혈통을 나타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가족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 성씨는 300여 개이며 외국에서 귀화하여 생긴 성씨까지 합하면 5,582개의 성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조선의 한씨, 선우씨, 기씨가 기원이며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성을 고씨로 하였고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은 부여에서 남아하였다고 하여 부여씨로 칭하였습니다. 신라에서는 박, 석, 김의 세 성이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발해에서는 대조영이 대시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개국공신 홍유, 현경, 신순겸, 복지겸이라는 성명을 하사하였습니다. 1055년 성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할 자격이 없다는 복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성과 본관이 정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공명첩 실시하게 됩니다. 공명첩은 국가에서 개인에게 돈, 곡식을 받고 벼슬을 내리는 것입니다. 양반의 특권인 세금 면제, 과거시험 응시권 등을 노리고 공명첩을 사서 조선 후기가 되면 약 70%가 양반이 됩니다. 1909년 일제가 호적 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민적법이 시행되어 모든 사람이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가 되면서 하층민까지 확대되어 성씨 사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